오늘은 7시리즈 M핸들을 장착해 볼 텐데요. 일단 순정 핸들은 이렇게 5시리즈나 7시리즈나 뭐 핸들 디자인의 차이는 크게 없는 모습. 오늘 이 친구를 조금 더 신형 디자인의 M핸들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 텐데요. 핸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 핸들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M스포츠 디자인이 적용되었고요. 이렇게 크롬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조금 더 깔끔한 디자인. 걷다가 아까 그 핸들은 약간 뭔가 조잡한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거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조금이라도 더 신형 느낌을 주기 때문에 7시리즈 특성상 뭐 이런 크리스탈 겨봉이나 앰비언트 스피커, 핸들 외에는 뭐 그렇게까지 튜닝의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시는 튜닝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구는 양방향에서 찔러주면 에어백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에어백 핀과 컨트롤러 핀 두 개를 탈거해주면 이거 뭐 다른 핸들이랑 똑같잖아요. 안 그런가요? 이 차량은 지금 크리스탈 기어봉 롱 타입이 적용되었는데 요즘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짧은 쇼 타입이 많이 나오고요. 이건 역시 거의 상시 보유하고 있으니까 핸들이랑 같이 하시면 정말 좋겠죠. 마지막으로 에어백까지 장착을 해주면 7시리즈 M핸들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반자율 때문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고 그렇게 출고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핸들만 바꿨음에도 차량의 실내가 확 젊어지는 것을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솔직히 7시리즈 보시면 이렇게 우드나 작은 모니터, 기타 등등 약간 노티가 날 수 있는 환경이 많은데 이 친구를 장착함으로써 조금 더 젊어지는 느낌, 패춘한 느낌,